SKTV 그리고 다나와 함께하는 6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둘째 주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는 빗돌아가 방석이고 옆에 도팀장님 그리고 김라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니, 한 달 만에 오니까. 아, 네. 오늘은 저희가 6월에 다나와 표준 노트북 준비를 해놨는데요. 1부, 2부에 이어서 여러 가지 다나와 표준 노트북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준비된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예, 스펙 만나보고 여러분께 부가적인 설명 도티나님과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금딱지, 금딱지. 어, 로즈골드? 금딱지. 오, 스트레칭 요거 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 자세 3분간 호흡을 내쉽니다. 자, 일반 레탑 자세. 네, 손구멍이 저기 있고요. 어우, 저거는 태블릿인가요? 태블릿 자세. 오, 힌지가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오, 저게 텐트 자세. 요가니까. 그러니까요. 좀 뭔 자세인지 모르겠네. 아저씨 자세. 아저씨가 있네. 자, 이렇게 오, 터치도 지원해야 하고. 그림 그리기 기능. 저 터치펜은 따로 옵션이기 때문에 사셔야 되시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저리저리. 오, 이제 멕시코 카르텔 애들이 딱 좋아하겠어요. 왜요? 아, 걔네들 AK에다 막 금장하고. 아, 그런 느낌으로? 리볼버에다 금장하고. 막 여기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일 거 막 이런 식으로 적는. 그렇죠. 걔네들 마약. 아, 그 마약 한 봉지 팔았고 네. 저런 건 막 수만 개 사죠. 자, 바로 요겁니다. 직접 한번 라이 씨도 궁금할 거예요. 만져보세요 한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무게는 오늘 들어가보죠. 가장 가볍고요. 자, 이 제품은 여러 타입으로 사용 가능한 컨버터블 노트북이고요. 디스플레이를 올려서 일반적 노트북 모드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 그렇죠. 뒤로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 뒤로 접으면 뿅. 자, 태블릿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180도 돌린 스탠드 모드, 텐트 모드까지. 소비자 취향에 따라 편안한 자세로 노트북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부분이 이제 힌지 부분이에요. 네, 여기가 813개의 알루미늄과 금속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힌지. 롤렉스네요. 그렇죠.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정성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진짜요? 네, 813개입니다. 네, 이게 시계줄인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60도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컨버터블 노트북 중 가장 얇은 추후의 습관은 12.8mm 두께와 999g의 경량, 그 다음에 유열봉 1440 쿼드 HD, QHD 해상도의 광시야각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요. 인텔 6세대 코어 장착으로 만족스러운 성능,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샴페인 골드와 실버 두 가지의 색상 제공, 윈도우 10 기본 탑재 모델, 다나와 최저가 기준 150만원. 가격이 참 그러네요. 네, 요렇게 태블릿 모드 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여러분께서 터치로 태블릿 모드를 쓸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가도 변신! 노트북 모드로 퓨전! 네. 그리고 이게 커버가 카본 파이버라 그래가지고 탄소 섬유 재질의 카본 파이버 커버입니다. 튼튼하고 질기고. 아,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너무 궁금한 게 여기 질감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거 무슨 질감? 우레탄이에요? 진짜 특이하네. 우레탄 같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너무 약간 특이해요. 고무 느낌이 나네요. 실리콘 같기도 한데 실리콘처럼 말랑하진 않고요. 우레탄 같기도 하고. 우레탄은 아닐 거고요. 플라스틱 계열 재질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부드러운 느낌 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끄럼 방지되는 듯한 느낌. 여기 운동화 이렇게 하면 찍 소리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확실히 실버 모델보다는 골드 모델이 훨씬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때깔이 좋네요. 네.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진짜 딱 드는. 네. 성능은 어때요? 성능은 어느 용도에 적합한 건가요? 사무용? 업무용 용도죠. 그렇죠. 업무용인데 거의 휴대성을 강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고급 제품이에요, 이게 되게. 금수 제형인가 보다. 네. 이게요? 자, 여기 힌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줄 힌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도티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까 골드 같은 경우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탐나잖아요. 람보르기니에 금장 입혀놓으면 꼴보기 싫은데 얘는 금장을 입혀놓으니까 괜찮네요. 역시 실버보단 골드죠. 그렇죠. 남자라면 금이죠. 이런 데서도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용도에 따라 편하게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놓고. 뒤집어 놓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다음 주 6월 15일 저희는 단아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원서 그리고 또 팀장님 김라이 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